쇼하! 와하! 우와! 날랐어! 안녕하세요. 3D 운영 교실 제작자입니다. 네, 지난번에 제작자가 심심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그 기차 가지고 노는 장면 보여드렸었죠? 뭔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요렇게 다시 왔습니다. 뭐냐? 바로 이 기차를 비행기에다가 한번 태워보는 겁니다! 기차를 비행기 뒤에 문을 열고, 화물칸 문을 열고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될지. 그리고 지난번에 못해본 게 있는데 이 기차에 호버 기능이 있습니다. 와하! 은하철도 999! 여러분 모르시죠? 은하철도 999. 완전 옛날에 나왔던 만화영화인데 기차가 하늘 나르는 거. 야, 이거 완전 999다! 우후!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은하철도 999. 와하, 이게 되는구나. 야하, 오호.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비행기 한번 타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착륙. 아, 땅에 착륙했고요. 야, 이 비행기 뒤에 태울 수 있을지 작을 수도 있거든요. 어디 갔어? 오, 속도도 엄청 빠르죠 기차. 왔다. 자, 이 비행기 가까이 가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열어! 열죠? 과연 탈 수 있을 것인가? 태워줘! 오! 탔어! 탔습니다! 네, 여러분 비행기 탑승 됐고요. 지금 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출발할 때가 돼가고 있고요. 간다! 간다! 이야! 야, 기차가 진짜 비행기에 탑승이 됐습니다. 자, 이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3D 운전교실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 기차 태우는 거 상상해보신 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거 카메라 좀 바꾸면 안 되나요? 자, 카메라. 지금 이 비행기는 운교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운교도. 기차를 태우고. 와, 기차 떨어지려고 그래. 문 닫어! 문 닫어! 우와, 문 닫았어. 우와! 기차! 실고 문 닫았어요. 저기 보인다. 네, 완벽하게 기차를 넣어서 운송하고 있고요. 지금 땅 밑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있고.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뭐래? 운교도가 보여야 된다. 운교도가 원래 보여야지 정상이거든요? 우와! 오! 엄청난 상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로 후진해가지고 그 나는 거 허버하면 어떻게? 자, 지금 내비 지도를 보면은 어! 내비 지도에서는 운교도 위를 알고 있는데 운교도 밑에 안 보이죠? 와, 이거 기차를 실어서 그런지 더 높은 상공으로 떤 것 같아요. 이거 내려서 확보해보세요. 내려볼까? 자, 기차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문 열어! 자, 호버! 떴어! 내려! 아, 무서워 근데! 잠깐만, 좀 이따 내릴래! 좀 이따 내릴래! 아, 뭐하세요? 야, 좀 이따 저 도시에 가거든 내릴래. 야, 내리면 안 돼! 아이, 그 지금 내리세요. 아, 내리라고?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아이, 그 바닷가에요, 바닷가. 내려! 으아! 아, 떨어질 것 같아. 아니, 지금 내비가 바다 위를 알고 있어요. 지금 도시로 가서 내려보려고. 아, 도시 갔습니다. 도시. 지금 바다에 떨어지면 영상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3D 운영교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한의 색입니다. 끝나야 돼요. 지금 끝낼 수는 없고 안전하게 운전 시티로 비행기가 날아가면은 거기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와, 바다가 보여. 자, 밑에 바다가 보이고요. 야, 이거 진짜 비행기 타는 느낌이다. 어! 운전 시티! 우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운전 시티에서 내려보도록. 자, 꺾었을 때 내려야 되겠다. 꺾었을 때. 지금 내리면은 어디 꺾는다. 야, 이럴 수가. 뭐 하시는 건가요? 이제 꺾었죠? 네, 꺾었습니다.
자, 이제 내려볼게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우후! 오, 착륙했어. 여러분, 기차 착륙했어요. 안전하게 착륙했고요. 지금 호버 모드가 걸려 있어가지고 더 안전하게 착륙을 했습니다. 와, 자, 일단 안전하게 공원으로 피할게요. 와, 비행기 타본 기차의 소감 어떤가요? 난 기차가 더 좋아요. 비행기보다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공중을 나르는 KTX 기차를 보고 계십니다. 빠바밤밤 빠바밤 빠바 착륙! 호버 착륙! 착륙! 와, 여러분 이게 기차가 자동차들도 호버했다가 내리면 빨라지거든요. 해보겠습니다. 3, 2, 1 고! KTX 너의 속도를 보여줘! 와, 뭐야! 와, 오! 우후! 잠깐만, 거꾸로 달렸다. 아! 여러분, 거꾸로 달렸습니다. 반대쪽으로 날라야지 슈퍼점프를 할 수가 있죠. 호버를 했다가. 호버를 한번 떴다가 내리면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좋았어. 이번에는 기필코 슈퍼 기차 점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버 착륙! 차 높이 달려! 차 높이! 차 높이 최대한으로 달려! 야야야! 차들아 비켜!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나 슈퍼 점프해야 돼! 도와줘 제발! 안 보여! 이놈들아!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아무튼 최고 속도 280! 우와하! 빠사! 빠호! 우후! 뒤로 넘어지면 이게 슈퍼 점프가 가능하니? 어? 잠깐만, 슈퍼점프? 어떻게 된 거지? 잠깐만, 건넜어! 건넜어! 여러분, 제가 저쪽에서 점프 뛰었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쨌든 건너긴 건넌 겁니다. 그 이 동산에서 슈퍼 점프를 빠질 겁니다. 우후! 좌하! 와하! 우와! 날랐어! 우와! 어쩌지 나름... 드리프트! 야, 기차도 드리프트가 되네? 우와! 에? 근데 저게 진짜 난 거예요? 날았어요. 에, 한번 더 해보세요. 엄청나게 날았는데? 에, 쯤드 뭔가... 쯤드는 호버보다 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났어. 자, 각도 잡고 호버 내리고 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다요. 어? 우후! 난다. 어, 여기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